맨 안녕하세요. 영화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길잡이가 되줄 무비 잡톡.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첼 크로스하우스의 테인딩 다이어스팅 서포터즈 캐론 6기 양육입니다. 중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컬처웍스와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함께하는 무비 잡톡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롯데컬처웍스 커뮤니케이션 팀의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 영화를 만드는 것이 될 텐데요. 어떤 일을 할 것 같은지 혹시 아시는 친구분 손? 이거요.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희 무비 잡톡에 참석한 친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흥 중학교 여러분. 저는 펠제 스튜디오의 김윤정입니다. 이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의 내용을 기초로 카메라 움직임 및 캐릭터 동선 등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사전 시각화 작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죠?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기는 모든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의 제작 공정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프리 프로덕션, 메인 프로덕션,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이 있는데요. 저희 프리미지는 바로 이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해당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프로덕션이란 저희 먼저 이야기를 만들어야겠죠? 작가님들과 감사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스스로 연출할 수 있고 또한 감독님이 저희한테 어떤 장면을 그냥 마음껏 연출해봐라고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분명히 필요하려면 창의적인 연출 아이디어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덕목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별을 다섯 개 쳤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프리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생소한 직업이다 만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잘 이해되시나요? 네! 저희 프렌즈 스튜디오의 윤동현 대표님입니다. 지금 태극기 날리는 여러분들 훈련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아는 영화니까 자랑스러운 작품 중에 하나고요. 괴물, 국제시장, 최근에 지금 우리 학교, 지금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영화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영화 만든 일 하고 싶으셔도 영화 많이 보셔야 되고요. 음악하고 뭐 이야기하고 그림 뭐 이런 것들 사랑해 주시면 굉장히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폭이 넓어지니까요. 잠시 앞에 드려요. 네,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동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팀장님께서 좋은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당부의 말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프리미지가 뭔지 조금 이해 잘 되셨나요? 네! 아까는 진짜 아무 대답이 없었는데 이렇게 대답이 함께 되어서 너무나 제가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프리미지 아티스트를 넘어서 이렇게 영화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방금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많이 좋아하고 많이 보시고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요즘은 코로나 패스가 되느라서 되게 많은 영화를 쉽게 볼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또 좋아하는 마음이니까 영화를 꾸준히 보시면서 영화에 대한 그런 좋은 감정들을 끝까지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즈 아티스트가 되면은 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우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프리미즈 아티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미즈에 대한 설명부터 생생한 경험담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 쏙쏙 뽑아 전달해 주신 김윤정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롯데컬처웍스와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함께하는 무비잡톡 함께 봤는데 어떠셨나요? 영화 제작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다들 눈을 반짝이면서 듣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느끼는 게 많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첫째는 왜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나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네, 비록 오늘 강연은 여기서 끝나지만 앞으로도 롯데컬처웍스와 아이들과 미래재단은 영화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잡톡의 진행을 맡은 김수영, 양인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